여수와 광양을 잇는 이순신 대교가 국가산업단지로 오가는 진입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유지관리비를 자치단체가 떠안고 있습니다. 이 때문에 이순신 대교를 국도로 승격시켜서 국가가 유지비를 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.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화물차들이 2.2km 길이의 이순신 대교를 쉴 새 없이 지나다닙니다. 지난 2013년 1조 원이 투입돼 개통된 이순신 대교의 하루 교통량은 16,000대. 이 가운데 5,000대가 도로 필요에 큰 영향을 주는 대형 화물차입니다. 전남도 여수시 광양시는 이순신 대교 유지를 위해 지난 2년 동안 93억 원을 쏟아부었습니다. 올해도 35억 원을 투입해야 합니다. 더욱 큰 문제는 이 이순신 대교 유지 관리비가 시간이 갈수록 더욱 늘어난다는 점입니다. 여기에 한 해 5억 원 안팎의 도로 보수 비용도 내년부터는 시공사에서 지자체 몫으로 넘어오게 됩니다. 포장 심화 정도가 심해서 올해 한 중반 정도까지는 시공사에서 하자 복수 공사를 계속 해줘야 될 것 같고요. 그 이후에는 이제 지자체가 그 책임 맡아서 시공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. 이에 따라 이순신 대교를 국가가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. 이순신 대교의 체계적인 유지 관리와 지자체 재정 부담 해소를 위해 국도 승격 및 지정국도 지정 등 국가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어 건의하게 되었습니다. 이순신 대교 유지 관리비는 10년 뒤 한 해 1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. KBC 박승현입니다.